좀 봐달라 좀 진짜. 아 지금 몇 시예요? 10시에 또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왜 안 받아 진짜. 아 미안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 깜빡했네. 아, 열쇠나 줘요. 네 있습니다. 뭐해? 빨리 올라가서 준비해. 아 저기 죄송합니다. 저 뭐 따뜻한 거 좀 사드릴까요? 뭐 급해? 쌍화탕? 올라가자. 어디 누우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화났나? 화는 뭐 바쁜데 까먹을 수도 있지. 식당 오픈하느라 바빴잖아. 그래 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갖고 뭐 오늘도 가게 싱크대랑 조리대 드리는 날이라 정신 한 개도 없다. 그랬구나. 가게 싱크대 드리는 날이라 신혼집 가구 드리는 걸 까먹었구나. 와 이래 뻘통거리노. 올라가자. 아니 괜찮나? 좀 보고 다니라. 가시나 튀어나게 맨날 넘어지노. 잠시만 라면 끓여보자. 라면? 맛있는 거 해준다며. 라면 맛있잖아. 뭐 더 맛있는 게 있나? 해줄라고 했지. 근데 장보고 뭐가 시간이 없다. 내 후딱부터 가야 된다. 또 간다고? 오늘 웨딩 사진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나? 아 깜빡했네. 아 어쩌지? 아 알았다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시간 빼볼게. 어 됐나? 아 진짜 피곤하네. 그냥 두 번은 못 하겠다. 언제는 날 봐야 피로가 풀린다더니. 어? 피곤하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날 안 보는 게 무리하는 거라고. 밤이고 새벽이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막 달려오더니 이제는 뭐 필요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샀나 몰라. 밥그릇, 숟가락 어? 딱 하나씩만 있으면 되지. 그건데 뭔 소리고. 밥그릇이 뭐 필요 없는데. 내는 뭐 원숭이처럼 손으로 먹을까. 밥그릇 필요 없어. 뭐 밥솥에 끌어안고 쳐먹을까. 어차피 오밤중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갈 거 아니야? 나랑 같이 밥 먹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어. 하나면 충분하지. 아 진짜 웅성아 그 얘기 이미 끝난 거 아이가? 뭐가 끝나? 주말에 나 이름 붙은 날 내 바쁜데 괜찮냐고. 그때마다 네 혼자 있어야 되는데 진짜 괜찮냐고 내 몇 번 물어봤다. 네 괜찮다며. 다 이해한다며. 이해해. 누가 뭐래? 이해하니까 한 달에 한번 먹는 밥 라면 갖다줘도 감지덕지하고 있잖아. 사발면 하는 게 어디야. 아니 지금 라면 끓여주다고 이러는 기가 어? 이게 비싸기다. 기름이 안 튀긴 생면. 누군 남편이 요리사라서 맨날 도시락 갖다 준다는데 난 생면? 뭐 누군데? 어? 누군데? 그 혹시 연예인 아이가? 맞지? 맞지? 어? 봐라 어? 이쁘니까 그러지. 이쁘면 뭐 도시락이 문제고 내 삼시세끼 17점 반상으로다가 으라차차하게 내가 막 어? 으라차차? 아따 입 크네. 입 다물어. 문 들어갔다. 어? 가시네야 내일 밥 한두 번 해줬나? 어? 어디 비교했어 너? 고마 막 탁 들고 차불러 가. 차가워지. 예 아버지. 아들 어디고? 아 집이요. 아니 신혼집. 우리 아들 어른 되느라 바쁘네. 아이고 아버지가 뭐 도와줄 거 없나? 없어요. 있으면 바로 전화할게요. 아 선아 그럼 같이 있지. 아 있긴 있는데. 아 가시나 하필 지금 화장실에 있다. 혼자 뭘 그래 많이 먹는지. 예 그래 할게요. 그리 전화할게요. 예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이소. 그래 내 우리 아들 믿지. 아들 예 들어가이소. 사랑한대. 예 아따 물 너무 쫄았네. 우리 그냥 나갖고 만난 거 먹을까? 빨리 가야 된다며. 물 타봐.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가 우리 산에 맛있는 거 사주라 카네. 지난번에 보니까 네 놈 앱 있다고 살 좀 찌야겠다고. 찌긴 빼야되는데. 근데 네 아무리 내가 비기 싫어도 시아버지 전화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아버지 다 아신다 네 피하는 거. 아, 네 아직도 우리 아버지 의석하나? 응. 와,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좋은 시아버지가 어딨노? 끌린다. 네가 이래 사회적 부자지가 처음 봤다고. 우리 아를 위해서라도 내려가고 결혼해야겠다며. 어? 그래 그랬어. 처음엔 좋아 보였어. 부러웠고. 근데? 근데 막상 한 식구가 되려니까 좀 힘드네. 맞나? 그럼 어째같이 사노? 결혼은 왜 하고? 그런가? 그럼 하지 말까? 다시 생각해볼래? 네 지금 장난하나? 결혼 이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다 됐다. 계란은? 나 계란 안 넣어. 넌 두 개 넣는데. 그니까 우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맞다. 우린 너무 다르다. 네 툭하면 하는 소리 아이가? 우린 너무 다르다.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계란 넣어. 됐다. 넣지 마라. 왜? 두 개 넣어! 넣어 두 개 넣어! 아, 넌 된다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 결혼. 진심이가? 어. 알았다. 생각해볼게. 집에는 각자 말씀드리자. 생각해보자매! 이미 자기만 정리된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와, 해? 공성아, 근데 진짜 어렵다. 내 말이 퇴질락한다. 어?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알았다. 가라. 벌써 들어와? 원영이랑 밥 먹고 올 줄 알았는데? 어, 피곤해. 잘래. 저녁은? 안 먹었어? 맞죠? 싸웠어? 왜? 가구 올리다가 뭐 문제 있었어? 나갈까? 야, 그래도 세수는 하고 자, 얼굴에 뭐 나. 잠 안 오면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어? 아, 저 아까 저 낮에 청첩장 왔는데 이제 그거 곧 보내야 되지 않니?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저래 또 걱정되게. 설마 또 파토내고 온 건 아니겠지. 빨리 얘기들 해봐. 올해 성탄절 행사 어떻게 할지. 아, 뭔가 감동적인 걸 하면 어떨까요? 감동적인 거 뭐? 아, 그러니까 아주 재밌으면서도 끝나고 나면 감동이 있는.
그냥 올해 다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복지관 후원해 주시는 분들 초대해서. 아, 꺽정이네 숯불갈비에서 송년회 겸. 공주님은 의견 없어? 아, 네? 공주님 요 며칠 계속 태도 불량이야. 아무리 결혼 준비로 바빠도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적을 달성했다니요? 맞잖아. 오빠가 사업 제안할 땐 아주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난리를 치더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드세요. 삼겹살 냄새 너무 좋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 어머, 뭐야? 이제 쏟을 뻔했잖아. 더 줘. 마누라 도망갔다며? 아이고 저런 영감쟁이하고 난 하루 정도 못 살아. 아, 공수세 삼겹살 얼른 더 볶으라고 그래야겠다. 이건 내가 드릴게. 빨리 가서 말해요. 맛있게 드세요. 국물도 체크하고. 네. 고기가 얼마 없어. 고기가 얼마 없어요.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요. 젓가락으로. 네? 저요? 이걸로 이래. 적어서. 이 복지관 직원입니까? 네. 그럼 뭐 복지사? 네. 복지사 뭐 하는 게고? 밥도 공짜로 주고. 좋은 일들 하는 게인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 해요. 동네 분들 도와드리고 상담도 하고 방법도 찾아드리고. 일한 지 오래됐습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엔 다른 일 했어요. 그래요? 뭐 했는데? 학원에서 논술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 일 한 지는 한
6년? 6년? 그럼 몇 살이란 말입니까? 32? 32? 뭔 나이가 그래 맞노? 네? 아니, 내는 내보다 동생인 줄 알고 뭘 먹고 그래 동안인겨? 근데 오늘 처음 뵀어요? 어머, 처음 왔으니까. 원래 토요일 안 쉽니다. 주말이 더 바쁘고 오늘은 사장님이 가달라고 해갖고 온 거고. 그러면 앞으로 쭉 안 오시는 거예요? 네, 못 오지. 토요일이 더 바쁘다니까. 아, 네. 목요일이면 모를까? 쉬는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눈 찢어진다. 쟤네들 냄새나지 않아요, 과장님? 아우, 삼겹살 냄새. 어머, 맞아요. 맛있다. 아, 봤어요, 봤어요. 아,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 아, 좀 맛있네. 최근 5년간 우리 복지관의 실버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 조사해보니까요,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오신다는 거예요. 평생 밥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밥만 해드릴 것이냐? 노춘희 과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분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분들이 밥을 해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돕고 노인 요리교실을 만들자? 사실 서울에서는 벌써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반응이 아주 좋대요. 아, 그래 좋은데 우리가 조리시설이 없어서 많이 못 받겠는데? 아우 과장님, 많이 신청이나 하시겠어요? 기껏해야 뭐 한두 명. 그럼 요리 강사를 섭외해야겠네? 해야죠!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리교실은 매주 목요일이 어떨까요? 목요일? 목요일은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거야. 목요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어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고마워요. 완벽하십니다. 명찰. 아니요. 왼쪽 여기. 잘하셨어요. 제가 드릴게요. 오빠가 차려준 밥상? 이게 뭐야? 우리 오빠 아니잖아. 두 분이 너무 늦게 신청하셔가지고요. 처음에는 아버님들밖에 안 계셨어요. 다시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고 형님, 그럼 어때? 우리가 저걸 읽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맞습니다. 맞다, 맞아. 아, 참, 선생님. 나 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인해줬어요. 어디서요? 꺽정이 숯불 갈비집에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카드 걸고 사인해줬지. 아이, 멋있으시네요. 사인도 해주시고. 그럼. 이양순. 내가 이렇게 사인해줬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뭐 누님들도 계시네요. 아따, 할망구지 무슨 누님이여. 아유, 누님은 누님이지. 아이고, 겁나게 누나다. 아이고. 아, 누님이죠, 그럼. 이거는 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뽕잎밥과 소고기 묵국. 과? 아,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게 뽕잎이거든요. 다들 아시죠? 알지. 아, 이거 가을 뽕잎이네? 아, 맞습니다. 아따, 우리 누님 천재네. 우리 춘자 누님. 이 뽕잎이 당뇨하고 고혈압에 좋거든요.
풍도 쫓아주고 간도 깨끗하게 해주고 특히 가을 복잎이 철분하고 칼슘이 억수로 많아갖고 이런 얘기 재미없으시죠? 아니요. 알고 먹어야지. 아 그럼. 아무튼 우리가 든도우치네한테 네, 엄청 좋구먼. 그런 모양이요. 아침 선생님. 즉 우리나라 속담에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왜 해필 뽕이에요? 글쎄요. 왜 그러죠? 에이, 아이 그것도 몰라. 우리나라가 원래 그 남녀 칠세 부동석 아니요. 아 근데 이 뽕을 따러 갈 때만큼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딸 수가 있었디야. 어? 뽕 따러 갔어. 뽕 따러 갔어. 요리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집어쳐. 아니, 아니야. 지금 바로 시작할 거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아, 예, 어르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부터 안 쳐야 되니까 무부터 쓸게요. 자, 앞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고. 네, 일단 저는 미리 씻어갖고 왔는데 어르신들 거는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물을 이래 으슷으슷 썰면 깍두기 썰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네. 이래 이래. 근데 힘드시면 요래 요래 쓰시면 됩니다. 네, 뭐 아시겠죠? 네. 예. 네. 이게 못 해먹겠다. 아, 자꾸만 날아가 버리네. 이거. 여신, 딱 가운데 놓고 이 칼로 여기를 남자답게 빡 하면은 이게 짜부러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닫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일단 한번 쥐어박은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한다. 아, 알았어. 자, 봐봐. 네. 네. 아, 괜찮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우, 크게 쓰려고 그랬잖아요. 물을 이렇게 쪼사 놓으면 어떡해. 이게 아니요? 아, 그럼 이거 어떡해. 아이, 나 언제 해본 적 있어요, 하지? 자식이는 잘 자셨지? 그리고 아 그럼 해준 거야. 잘 먹었지롱. 아 그렇습니다. 다 재가지고 푹 익히면 됩니다. 야, 장태우 할아버지 저렇게 열심히 하시네. 아예 신청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6년 내 여기서만 식사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나 싶으셨나 봐요. 과장님, 오늘 공선아 씨 복장하고 화장이 좀 냄새나지 않아요? 자긴 맨날 뭐 그렇게 냄새가 난대. 으이그. 가자. 네. 아, 저봐, 저봐. 네. 뭐가 저렇게 좋아? 왜 와도 그 목숨이 뭐 재료도 없고. 에이, 그. 아, 그건 뭐. 죄송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얘 놔둬서. 아, 네. 어르신들은 상당히 잘 돼야 돼요. 저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가? 할머니랑 둘이? 아니, 엄마랑 셋. 아, 감사해요. 선뜻해 주셔서. 하루 쉬시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사례비도 거의 못 드리는데. 맞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기름값도 안 되지. 아, 네. 그래도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던데요? 강사님은 어떠셨어요? 아, 이런 질문 재미없죠. 근데 보고서에 강사님 의견도 써야 돼서. 생각보다 훨씬 좋던데요. 기분이 좀 아싸한 게 있나요? 이 맛에 하는 건가? 그죠. 보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와 좀 달라 보이지? 네? 혹시 나한테 이뻐해 보려고 신경 씁니까? 네? 아 무슨 신경?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었네. 그래요. 내가 신경 쓰이던데. 아침에 머리도 두 번 감았다 아닙니까? 처음에 왁스를 하도 쳐발라갖고. 아 왜 그랬지? 진짜 이상하네. 첫눈에 반하는 일이 잘 없는데. 와 이렇게 계속 신경 쓰이지. 뭐야? 의견 말하랬더니 신랑 생각해? 네? 아 성탄 행사요. 어떻게 할까요? 아유 됐다. 안 그래도 공주님 결혼 준비로 바쁘고 박 팀장은 8개월이니까 힘들 거고. 그래서 최대한 행사를 작게 해야 될 것 같긴 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 그래요. 네. 근데 자기 왜 청첩장 안 줘? 네? 모바일 청첩장 안 나왔어? 아, 어? 복지관 공홈에 바로 올리셨군요. 네? 저요? 뭐요? 청첩장이요. 어? 다른 사람인가? 에? 왜 뭔데? 과장님 이거. 어머. 왜 뭔데요? 어. 뭔데? 에? 아니 얘네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쟤들도 오늘에서야 알았다는 게. 저희가 좀 더 살폈어야 했는데. 물론 다 복지관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믿고 애를 맡긴 건데 바리스타 교육받는다면서 연애를 하고 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연애도 아니고 이건 뭐 청첩장을. 그러니까요. 박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네. 아이, 둘이 친한 줄은 알았는데 사귀는 줄은. 죄송합니다. 말했는데 엄마한테도 말했잖아. 장수 오빠랑 결혼한다고. 얘는 그냥 한 소린 줄 알았지. 너 지난번에 정혜인이랑 결혼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 쳤잖아. 그건 그냥 말이지. 엄마는 그거랑 진짜 사랑 구별을 못해? 얘가. 그만해. 아 몰라. 나 할 거야. 허락 안 해주면 사고 칠 거야. 뭐? 사... 어머 사고라니. 애기부터 먼저 가질 거야. 어? 뭐야? 여보. 아이고 먼저.
이제 겨우 22이잖아. 뭘 그렇게 서둘러? 그냥 좀 천천히 즐기고 재밌게 만나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시간이 아깝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루라도 더 같이 살아야죠. 그런 거야? 네. 선생님도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아이 생각은 안 해? 두 사람만 좋으면 다야? 혜은 씨, 자기랑 장수 씨 두 사람 다 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 팀장님. 그래, 그거 유전 아니야. 아닌데 그래도 부모 두 사람이 다 그럴 경우엔 유전이 될 수도 있대. 무슨 말인지 알아? 두 사람 욕심 때문에 아이가 엄마 아빠 닮아 좀 불편하게 다르게 태어날 수도 있단 얘기야. 팀장님. 그래, 감사하게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치자. 그 아이 잘 키울 자신 있어? 혜은 씨,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뭔지 알아? 뭐? 허락을 안 해주면 사고를 치겠다고? 아이가 사고야? 두 사람 결혼을 위한 도구냐고. 그만하시죠, 팀장님. 뭘 그만해요? 지금 무조건 편든다고 위하는 게 아니라고. 착한 점 좀 가려서 해. 네? 사랑? 사랑은 책임지는 거야. 혜은 씨, 지금 자기 선택에 책임질 자신 없으면 당장 그만둬요. 근데 아기가 엄마, 아빠 닮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기가 장수 오빠 닮았으면 좋겠는데. 장수 오빠가 그렇게 좋아? 네! 착하고 똑똑하고 커피도 잘 만들고 재밌고 춤도 잘 추고. 자, 아버지 냉수 좀 드시고 좀 진정하시죠. 솔직히 장수 씨한테 좀 실망했어요. 우리 혜원이야 어려서 아직 천지분간 못한다 치고 장수 씨는 이제 서른이잖아요. 그럼 생각이라는 걸 좀 했어야죠. 생각했는데. 장수 씨. 무슨 생각을 했는데? 여보. 혜원 씨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행복하게 사는 게 뭔데? 어떻게 잘 살 건데? 커피도 열심히 만들고 내 꿈은 좀 미루고. 꿈? 우리 장수 씨 꿈이 뭐지? 배우야. 배우? 나도 꿈이 배우였는데. 지금 영화 출연다고 그래요. 아, 그래? 근데 그 꿈을 미룬다고? 네. 왜? 남편이 되니까요. 아빠도 될 거고. 아빠는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하잖아요. 아버지도 그렇죠? 누가 그래? 아버지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아빠가요, 지금은 천국 갔는데 항상 그랬어요. 남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남편은, 아버지는 마음대로 못 산다. 그냥 다 주려고 사는 거다. 우리 혜원이 어디가 좋아? 이뻐요. 우리 혜원이가 이뻐? 네, 웃어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화낼 때도 이뻐요. 춤도 잘 춰요. 발레리나 되고 싶대요. 그래요?
발레리나 되고 싶대요? 네, 공연하고 싶대요. 그래요. 몰랐네. 해요 식금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꿈은 좀 나중에. 시간이 아깝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루라도 더 같이 살아야죠. 선생님도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살래요? 아, 또 진짜 좋네. 저 바다도 보이고 막 바람도 시원하고. 좋죠.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 저기 학교 보이죠? 네. 나 저기 나왔어요. 여중, 여고, 다. 아, 귀엽네. 학교가 막 정확하게 생겼네. 막 동글동글하네. 네? 아, 나 맨날 왔다 갔다 키울 것도 많이 나오는데. 고마워. 이거 살까? 저 살까? 저 앞부터 어떻습니까? 좀 낡았나? 아우 좋죠. 저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는데 튼튼하게 지었대요. 색깔도 자주 칠해서 깔끔하고. 안에 정망은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살든가. 네? 내랑 같이 살래요. 저서. 내 집을 따로따로 살자고. 옆집이어도 좋고 버스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지면 딱 좋고. 와, 그럴 거면 결혼을 왜 안 해? 결혼이 뭐 꼭 같이 살려고 하는 건가? 당연하지. 한 집은 아래, 한 입을 아래. 이유가 뭔데? 그럼 변태 같은 생각을 한 이유가 뭐고? 아니 따로 살면 서로 못난 꼴도 덜 보일 거고 그러니까 실증도 덜 날 거고. 아니, 사랑해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 어떻게 평생 한 집, 한 방, 한 침대에서 같이 살아? 아, 금방 실증 나고 질릴 거야. 그래 못났습니까? 응? 뭐, 화장 지우면 아마 딴 사람입니까? 뭐 충격적입니까? 어, 그럴 수도 있죠. 와. 오케이. 내가 끔찍한 모습까지 상상해봤는데 괜찮다. 네가 어떤 모습 보인다 해도 내가 감당할 자신 있다. 따로 살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내는 그래 이렇게 금딱처럼 딱 붙어있을게다. 요래 요래 막. 어? 아우 더워 좀 떨어져. 아 싫다. 안 떨어질게다. 아 목소리가 진짜 커. 죄송합니다. 안 떨어질게다. 내가 딱 붙어있어. 어디 가나 얼마나. 붙어있고 정리 말 잘하네. 내려요. 늦게 다녀. 일찍 일찍 좀 다니라. 저녁은 가자.
집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먹자. 우리 엄마랑? 응. 어머니 코다리찜 좋아하시나? 네 좋아하는 건 알고 밥 해달라며. 네 밥 안 해줘갖고 그래갖고 이 사단낸 거 아이가? 가시는 성과라고는. 가자. 그래. 아따 두 사람 멋지네. 용기 있네.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게 용기인지 무모한 건지 그냥 단순한 건지. 단순해야 집 간다. 네 멘트로 복잡하면 시집 못 간다. 인정. 근데 우리 지금 뭐야? 다시 만나는 건가? 결혼 하는 거야? 아, 이 봐라 봐라.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좀 그래봐라 좀. 따지는 게 아니고. 잠깐만. 선아야 어디쯤이야? 아빠 오셨는데. 너 오면 같이 밥 먹는다고 기다리시는데 늦어? 안 되겠다. 뭐가? 역시 우린 뭐가 안 맞아. 어떻게 타이밍이 이러냐. 인연이 아니니까 그런 거겠지. 가방 줘. 여기서 헤어지자. 뭔데? 또 와 그러는데? 뭘 또 왜 그래. 우리 원래 헤어졌잖아. 지금도 자기가 혼자 와서 기다린 거지. 솔직히 뭐 달라진 거 있어? 네. 참말로 나랑 끝내고 싶나? 강원형. 우리 그냥 친구하자. 뭐? 나 좋은 아내는 못 돼도 좋은 친구는 자신 있어. 알지? 나 너한테만 못 됐어. 딴 사람들한텐 천사 소리 들어. 자기가 나한테 남자 아니면 그냥 친구면 나 자기한테도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그게 무슨 개소리고? 네 등신이다. 어? 맨날 사랑 혼자 다 하면서 정작 사람 할 줄도 모르고 사람 받을 줄도 모르고 네 등신이라고. 에이씨. 그래도 넘어진다. 몰라도 아이고. 내 그려줬나? 너무 보고 싶어하고 막 끊는 시간도 아깝나? 어. 내 갑자기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아 오늘 바람이 너무 좋다 아이가. 가자 바다 보러. 바다? 지금? 그래 빨리 가야 된다. 좀 있으면 물 빠진다. 나 아무것도 안 입고 왔어. 아 괜찮다. 가자. 아 한 개 참. 아 나 그럼 금방 갔다 올게. 아 안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아. 어, 왔어? 어. 일로 와. 밥 먹자. 왔어? 얼른 앉아서 먹어. 응? 일로 와. 이래서 만두 빚었구나. 나 먹으라고 빚는다더니. 아유 당연히 너도 먹고. 야 너 아빠 닮아서 만두 좋아하잖아. 뭘 닮아서 좋아해 만두를. 만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야 엄만 만두 안 좋아해. 아 됐어. 생각 없어. 아 야 아빠 너 기다리셨단 말이야. 다 봤잖아. 날 왜 기다려? 맘대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몇 년에 한 번씩 생각나면 집에 오는 분이 누굴 기다렸다니까 웃기다. 아, 알았어. 따지는 거는 나중에 하고. 자, 만두 딱 한 개만 먹어봐. 아,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아야, 너무 맛있었다. 앉아. 아유, 앉아. 당신도 먹어요? 너 결혼식 때 축가는 누가 불러? 왜? 유튜브에서 내가 봤는데 신부 아빠가 축가 불러주니까 엄청 좋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아니, 네가 원하면. 아니, 안 오네. 원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게 돼버렸어. 무슨 소리야? 나 결혼 안에 파토냈어. 뭐? 정말이야? 아, 왜? 원영이도 그러지? 가구랑 가전제품은 반품하면 되고 예식장은 취소. 왜? 왜냐고. 나야말로 묻고 싶었어. 아빠는 도대체 왜 결혼했어? 이렇게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면 그냥 혼자 살지. 왜 결혼했어? 내가 아빠 필요로 할 땐 한 번도 내 옆에 없더니 왜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인 척을 해? 아빠 상견례 때 연락 안 돼서 엄마랑 둘이 나갔어. 그래서 나 아빠 없다 그랬어. 근데 무슨 축가를 불러? 아유, 야, 목 아프겠다. 소리 그만 질러. 엄마도 진짜 이해 안 돼. 그래도 엄마는 아빠가 좋은가 봐. 왜? 아빠랑 갑자기 같이 살고 싶어졌어? 내가 나가줄까? 그만해. 너 목 아파. 뭘 그만해? 왜 파혼했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 보고 자라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 그냥 혼자 살려고. 책임지지도 못할 결혼해서 괜히 엄한 사람 상처 주고 마음고생 시키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용건도 없어졌으니까 그냥 가세요. 보기 싫어. 아, 아빠 없다고는 안 했어. 저 해외 갔다 그랬지. 홍섭장 봐봐. 여기도 당신 이름 넣었잖아.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푹 삶은 시금치 몇 킬로. 아쉬우니까 그렇죠.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우리 잘생긴 선사님 못 보면 서운해서 어쩐대요. 지도요. 어떻게 요리 배워보니까 어떠셨습니까? 특히 우리 아버님들. 엄청 재밌었지 뭐. 재밌었지. 난 솔직히 반성을 많이 했어. 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반찬 한 가지라도 손이 보통 가는 게 아닌겨. 근데 이걸 말이여 맛있다, 수고했다 한마디를 하질 않고 맨날 어여 밥이나 내와, 집에서 밥이나 해 이랬단 말이여. 그게 정말 미안하던구먼, 죽은 마누라한테. 아이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됐네. 맞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게 시간도 시간이고 수고도 수고인데 마음이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먹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몰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수업은 도시락 싸기입니다. 도시락? 근데 내를 위한 도시락을 싸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도시락을 싸는 겁니다. 뭐야? 오늘 요리교실 참관 안 들어왔어?
이젠 뭐 다들 알아서 잘 하시니까요. 뭔 소리야, 본인이 할 일인데. 공주님이 요즘 너무 뺀질거리는 거 아니야? 결혼이 무슨 유세야? 네? 공 선생님 빨리 와봐요. 나 좀 도와줘. 아, 네. 자, 일 없어. 그냥 내가 구해준 거야. 감사합니다. 어, 이제 뜨거운 게 좋다. 그치? 어, 성탄절 행사 해결됐다? 혜원 씨가 결혼을 우리 복지관에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겠대. 그러니까 그날 행사 안 해도 돼. 잘 됐네요. 아, 복지관에서 하겠대요? 어, 돈도 아끼고 좋지 뭐. 대신 그 준비를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공성아 씨가 좀 맡아. 아, 제가요? 이제 한가하잖아. 결혼도 안 하는데. 눈 풀어. 아까 원영 씨가 찾아왔더라.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내년에 할 강사도 소개해주겠다던데. 네.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느라고 당황했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의 아픔을 달래는 거지. 저 지금 배려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럴 땐 바쁜 게 나아. 근데 좀 아깝다. 둘이 잘 어울렸는데. 이쁜 사람들이 결혼도 좀 팍팍 해주고 행복하게 살아줘야 나 같은 노처녀가 자극받아서 시집도 가고 그럴 거 아니야.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사시는데 여보. 결혼 생각 없으신 거 아니었어요? 그랬지. 근데 생각이 바뀌셨어요? 사실 내가 어제 장례식장 갔다 왔어. 할머니 친구분인데 쭉 모태솔로로 사시다가 예순에 10살 만에 할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야. 아, 그때 사실 난 좀 굳이 저 연세에 뭘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야. 꼭 12년 같이 살고. 그래서 조문을 가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겨우 12년 살고 병수발하고 사별하고 너무 안 됐잖아. 네. 근데 할머니 얼굴이 너무 좋았어. 평온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그 12년이 정말 너무 행복했대. 그전 60년 인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았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 12년 때문에 외롭지 않게 잘 살 것 같다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 우리 혜원이랑 장수 씨 생각도 나고 선아 씨 생각도 나고. 결혼을 해볼까?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산다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멋진 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짠. 다들 잘 만드셨네요. 일단 갈 곳은 목포행 환행 열차. 왜? 목포가 고향이요? 아니야. 고향은 순천인데 목포엔 큰아들 녀석이 살고 있어. 먼채 멀어가지고 본지가 꽤 오래됐구먼. 아, 아드님이 제육볶음 좋아하나 보죠? 예. 그러고 걔가 요거 쌈 싸먹는 걸 좋아해서 내가 오늘 쪼까 싸봤어. 난 그냥 김밥 쌌어요. 애들처럼 김밥 싸갖고 그 소풍 가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아휴, 글쎄 그걸 여자 한 번도 못 해봤네. 여기다가 장아찌 넣었거든요. 근데 노란 단무지는 것보다 너무 많나. 아, 그래요.
아따 맞나 보이네. 어? 이갖고 누나 의대로 가시려고요. 어, 내 친구 영래라고 고향 뒷산으로 소풍 가고 싶어요. 어 근데 글쎄 걔가 어디 사는 줄은 몰라. 걔는 걔대로 난 나대로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보고 싶다. 그래도 잘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아버님 차례네요. 네, 한번 열어봐도 됩니까? 난 안 했어. 안 만들었어. 왜요? 아까 보니까 뭐 열심히 하시던데. 안 했다니까. 소풍은 무신. 소풍 다닐 여유가 어딨어. 아, 다 했으면 그만 끝내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자, 다들 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도시락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누구랑 같이. 아무튼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